시베리아와 인접한 몽골 북부. 술록 유목민 차탕족이 사는 집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만 모여 먹는 점심. 젊은 남자들은 모두 술록을 몰고 깊은 산에 올라가 겨울 내내 생활합니다. 대대로 술록이 이동하는 대로 옮겨다니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술록은 특이하게도 많은 양의 이끼를 먹고 사는 포유류. 술록 이끼라 불리는 이끼를 주로 먹습니다. 딱딱한 발굽을 사용하는 술록. 얼어붙은 눈 속에 이끼도 찾아냅니다. 묶어놓지 않으면 산속으로 도망가 버릴 정도로 아직 야생성이 남아 있습니다. 먹이와 번식을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술록. 완전히 가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차탕족은 술록과 함께 거친 자연에 적응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차탕족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땅 툰드라. 시베리아와 함께 술록의 가축화가 시작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술록을 따라 유목 생활을 하는 네네치족. 유목민은 술록에게서 고기와 털, 가죽을 얻습니다. 삶을 지탱하게 하는 소중한 가축이죠. 하지만 이곳의 술록 역시 야생동물에 가깝습니다. They don't look really any different than free-living reindeer, and they breed quite freely with free-living reindeer. And so to me, they serve as a really good model of what these early stages of domestication must have looked like. 유목민들이 임시 울타리를 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갇힌 상태는 술록을 무척 고통스럽게 합니다. 먹이를 먹을 수도 없는 데다 뿔끼리 부딪혀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계절 따라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습성. 겨울에는 남쪽으로, 여름에는 북쪽으로 가는 이동 경로. 모두 야생에서 하던 그대로입니다. 그런 술록에게 유목민은 자신의 삶을 맞추죠. 저는 나. это уже у них в крови нашу двига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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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хать, ехать. И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ехать, ехать, все смотреть. И они идут, идут. 야생에 가까운 술록을 유목민은 길들입니다. 인간에게 유용한 가축이 되어가는 거죠. Вот вот это есть рабочие быки, транспортные. Вот дрова, стадо, все, все на них. Для упряжки, для... Да, для упряжки должен быть олень крепкий, сильный, выносливый.
혹독한 환경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순록과 내내지족. 서로의 삶에 개입하고 서로를 길들여가는 중입니다. 북극 해안에 얼어붙은 평원 툰두라 지역입니다. 순록과 유목민 내내지족이 겨울을 보내는 곳. 순록 먹이인 이끼가 있는 곳이 이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Ну, заранее обычно смотрим место, куда им даем. 네 было льда, то был ягель, летнюю пору, чтоб где больше озёр, зелени, а зимой больше ягеля, но меньше снега. Хотя тут у нас в Лапте, да, больше бывает снега. Снег бывает достаточно очень глубокий. 몹시도 짧은 겨울 햇빛. 서너 시간밖에 안 되는 낮 시간은 오직 순록을 위해 보냅니다. 순록 하나하나를 살피는 중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보이면 잡아서 확인합니다. 상태를 확인했다는 표시로 털을 조금 잘라내고는 다시 놓아주죠. 영하 30도. 순록은 이 추위에 적응한 강인한 동물입니다. 두 개의 층으로 덮인 털로 체온을 유지하고 딱딱한 발굽으로 언 땅을 파내 이끼를 찾아 먹습니다. 인간의 관리가 가능했던 건 무리 생활을 한다는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순록이 있기에 이 동토에 사람이 삽니다. 이동형 가옥, 춤이라는 집에 사는 네네치족. 집안에 난로가 들어온 건 1900년대 이후 소련의 지배로 생긴 변화입니다. 고기를 익히고 다양하게 요리를 해먹는 것도 그 이후부터입니다. 고기 종류는 한 가지뿐. 순록고기죠. 전통적으로 날것으로 먹었던 고기입니다. 이 상태로 먹는다 해도 이상할 게 없죠. внутренний оленей жир, то внутренний. Обычно мы его добавляем жаркое для вкуса. Получается своеобразный вкус. Получается вкусно очень. Сейчас я его добавлю. Вместо масла использовали. Надо их растопить. Сейчас добавлю. 말려둔 순록의 지방을 기름 대신 활용해 요리를 완성합니다. 네네치족의 식탁은 소련의 지배를 받은 이후 빠르게 바뀌어 왔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식사도 방학 때만 잠깐. 7년간 기숙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된 하루. 썰매부터 점검합니다. 썰매를 끌 순록은 그때그때 선발됩니다. 힘이 세고 인내심이 강한 순록들이죠. 유목민은 최대한 썰매를 가볍게 만들어서 순록들의 수고를 덜어줍니다. 밤새 이동해 있을 순록을 찾아가는 길. 유목민은 순록들을 몰아서 이끼가 많은 곳으로 이동시켜줍니다.
물론 순록이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지만 사람이 몰아주면 더 쉽게 많은 이끼를 먹을 수 있죠. 이렇게 관리한 순록에게서 털과 가죽 그리고 고기를 얻어 살아갑니다. 순록 무리를 유심히 살핍니다. 고기용 순록을 잡을 생각입니다. 울타리 없이 야생의 상태로 살아온 순록들입니다. 순록을 잡는다는 건 거의 사냥에 가깝습니다. 밧줄에 걸린 순록은 이제 인간의 필요에 따라 쓰여지겠지요. 가축의 숙명대로 말이죠. 툰드라의 겨울,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추위와 싸워온 삶. 순록이 없었다면 사람이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유목민이 순록을 도축하는 방법. 순간적으로 신경다발을 끊어 고통을 줄여줍니다. 가죽은 집과 옷을 만드는 재료로 쓰입니다. 이렇게 고기용 순록을 잡는 일은 철저하게 겨울에 하는 일. 꽁꽁 언 강 위에서만 고기를 손질합니다. 금세 피가 얼어버리는군요. 그 자리에서 날고기로 먹는 건 네네시족의 전통 방식입니다. 이끼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순록의 피와 살에는 철분과 비타민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덕분에 야채를 먹지 않아도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 인간이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고기였습니다. предки, прадеды, бабки, детки и прочие, да. Они вот раньше рацион у них был больше употреблялся.